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에도 운동할 때도 오래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로.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지역을 방문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괴된 것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있다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LA의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치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되지만 경찰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회가 오는 31일에 종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1,000명 밑으로 내려와 9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우려했던 확산세는 보이지 않고 있고 LA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등급은 낮음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30일자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가 치솟는 가스 요금과 관련해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체료부과, 연체가정 가스 공급 중단 등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최대 9년형의 실형과 18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인접국가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이 팔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킨 항공대란은 연방항공청 직원이 무심코 파일을 삭제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운영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검열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곧 판단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가입자가 766만 명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이 2억 3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를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로 키워낸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넷플릭스를 설립한 지 25년 만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비용 절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있던 사무실 물품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 조형물이 1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연방검찰이 영화 촬영 세트장 총격 사고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헐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들이 일찌감치 몰리면서 평소보다 많은 통행량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30여만 명이 또 해외로 떠날 예정인 인천공항도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편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는 큰 불이나 주택 60채가 타고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집과 세간살인 등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이재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NFL 디비전의 플레이오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두 경기, 일요일 두 경기 열리며 LA팀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철저하게 고립되면서 리그 5호 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만 4골을 내줘 2-4로 대역전패 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3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보다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지역을 방문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고액 기부자들이 모여있는 캘리포니아주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뭐 캘리포니아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정치적으로 중요해서 방문했다라기보다는 재난 지역을 방문하는 것 당연한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연설하면서 파괴된 것을 회복하거나 재건하는데 어떤 경우는 수년이 걸린다며 우리는 이를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더 잘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국가가 있고 재건되고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산타크루즈 카운티 지역 일대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도 만나 피해 상황을 청취했고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폭우로 인한 LA 카운티의 재해복구 비용이 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LA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카운티 당국은 예비 평가를 통해 이번 폭우로 인한 공공자산 손실액이 1억 달러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아직 우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피해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견적에는 도로 잔해 제거와 주민 긴급 보호, 도로와 다리 공공 건물 복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사 등과 피해 규모를 가리고 있는 주민들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폭우로 남가주 곳곳에서 지붕이 새 천장이 내려앉거나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벽이 손상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하려고 해도 공사업체에 일손이 딸려 제때 손보기 힘든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붕을 갈기로 결심하고 주택보험을 통해 비용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도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고로 인해 비가 새는 피해를 입었다면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만 낡은 지붕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라고 보험사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비가 새면 보험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대부분 비 피해 케이스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라는 설명도 잇따랐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또 집에 문제가 발생해 클레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소요 비용을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 에이전트는 수리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앞으로 3년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고 다른 보험사로 옮겨도 5년치 기록을 살펴보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겨울철 유틸리티 요금이 최대 5배까지 올라 부담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유틸리티 업체와 캘리포니아 에너지 당국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SCE는 어제 고객 중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연방지원금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하고 34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1월이나 2월 고지서에 크레딧을 자동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SCE 비영리 에너지 지원기금인 EAF는 저소득층 가구에 일회성 보조금을 200에서 300달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미국 구조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유틸리티 같은 연체금 지급 프로그램 CAPP 16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 수도전력국 DWP도 CAPP 지원금 7,600만 달러를 받아서 13만 7,478가구의 미납요금을 처리하고 있고 남가주 가스컴퍼니도 지원금 5,900만 달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가구당 연소득 2인 이하는 36,620달러 이하, 그리고 3인은 46,060달러 이하, 4인은 55,500달러 이하 등에 따라서 일회성 가스의 보조금을 100달러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502명, 사망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조금 늘었죠.
그리고 입원 환자 수는 1000명 밑으로 내려와 9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연말 연휴 지나면서 크게 확산할 것이다 라는 우려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다행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도 지난주부터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다행인 일입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수치 감소세에 힘입어서 LA 카운티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 중간에서 낮음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되며 개인 방역에 끝까지 신경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부족과 코로나 검사를 찾는 주민들이 감소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1월 말까지 코로나 검사소 100여 곳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1월 말까지 정원의 50%에 미치지 않는 검사소 100여 곳을 폐쇄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44개 검사소 그리고 두 주 안에는 48개 이동식 검사소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또 LA 카운티에서는 4곳이 폐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코로나 검사소 폐쇄 계획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예산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예산 발표에서 코로나 대응 미사용 기금 6억 1,400만 달러를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옮기고 팬데믹 대응 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국 시간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식당과 마트, 학교, 사무실에서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는 겁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아예 해제된다라고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곤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린 뒤 약간의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에 구름이 걷혀서 보다 풍부한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2-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 기온은 여전히 4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고 낮 기온도 평균 기온을 밑도는 상태에 유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남가주의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져서 한결 온화한 주말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가주에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카워시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2도, 3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2도, 34도, 해안 지역은 58도, 43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한인타운을 비롯해 LA시 전역에서 강절도행과 폭증했죠. 그랩앤그립, 스매시앤그랩, 뭐 여러가지 범죄 유형도 유행했고 그냥 상점에 들어와서 자기 물건 집어가듯 집어나가는 절도행각도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이같이 강절도행각이 폭증한 것, 경찰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늘어나면서 경관 지원자가 현저히 줄고 있어서 경찰력 보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LA시가 넘쳐나는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범죄 통계를 집계하는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인타운에서만 300여 건의 강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가 무법지대가 된 것은 LA시의 치안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타운에서 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범죄 피해 수사가 진전이 없어 피해자들은 거의 체념하는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치안력 부재에 대한 불만이 증폭된 지 오래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경찰을 비롯해 쉐리프, 응급구조 등 치안과 관련된 직종에서 지원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인원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인경찰협회의 벤박 회장입니다. 경찰들만 아니고 지금 교환수 같은 경우에도 911 오퍼레이터들도 모집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것 같아요. 경찰 측은 지원자가 줄어들다 보니 정작 용의자 검거를 비롯해 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경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한창이던 3년 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져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지면서 경찰 지원을 꺼린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LA만 아니고 미국 전체 아시다시피 조지 플로이드서부터 law enforcement가 별로 인식이 좋지가 않잖아요. 미국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에도 큰 영향이 있어요. 경찰로 일하다 보면 위험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용의자 단속 시 과잉 진압 시비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들이 업무 수행 시 정신적 부담도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벤박 회장은 경찰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관 모집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 경찰 예산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의회가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도입합니다. LA시 주택위원회는 LA시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연 10% 이상 렌트비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세입자 퇴거 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LA시의회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붙였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은 바로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갈 음모와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한다는 서류에 후이자 전 시의원은 서명했고 오늘 이 서류가 연방지법에 제출됐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6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서 선거 공판에서 9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85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이자 전 시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레이몬드 첸 전 LA시 부시장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들 노조 가입률이 16.1%로 2021년에 15.9%와 비교할 때 0.2%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인구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4.8% 늘었고 신규 노조 가입원 수는 2021년 248만 6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261만 7천 명으로 6% 증가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조 설립 신청서는 367개로서 201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노조 가입률은 로드아일랜드주와 함께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태입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의회 차원에서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에 위치한 의회에서 한인의 날 결의안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 킴 의원은 지난 2005년입니다. 연방의회가 제정한 미주 한인의 날을 뉴욕주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념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주 하원에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열린 이 행사에서 찰스 이온 뉴욕 한인회장과 김의환 뉴욕 총영사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영화 촬영 세트장 총격 사고로 촬영 감독을 사망케한 헐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뉴멕시코 검찰은 어제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알렉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헤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렉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 세트장에서 서부 영화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현재 뉴멕시코주 법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알렉 볼드윈은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중에 교사를 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6살 아이 부모가 사건 발생 전 권총이 집에 안전히 보관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성명에서 아이가 급성 장애를 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의 가족이 공식 입장을 낸 것, 총격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가족의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번갈아 아이의 수업에 동행하는 등 돌봄 계획을 예약하고 있었지만 학교에 따라가지 않게 된 첫 주에 이번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권총은 가해 학생 모친의 침실 옷장 맨 윗칸에 방아쇠 잠금 장치가 걸린 상태로 보관 중이었으며 아이가 어떻게 이 잠금 상태를 풀었는지 부모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가족의 변호사 제임스 앨런스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약 2주 전인 지난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총을 꺼내 교사를 겨냥해 쐈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남성이 길바닥에 앉은 여성에게 호스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거센 비난이 인바 있습니다. 결국 이 남성 구속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심가 한 남성이 다리를 꼬고 난간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있는 노숙인 여성에게 호스로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항도 못하고 봉변을 당하는 노숙인의 안타까운 모습은 마침 길 가던 사람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노숙인 맞은편 갤러리 주인. 노숙인이 자주 갤러리 앞에 앉아있자 자리를 옮기라며 물을 뿌린 것입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이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갤러리 건물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인 갤러리 주인은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다가 며칠 뒤 마지못해 뉘우침도 없어 보이는 사과의 말을 내놨습니다. I'm deeply apologetic and appalled when I watch that video. I completely broke. Not equipped or trained to deal with the long-term citywide problem like this. 하지만 일은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갤러리 주인을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혐의는 폭행,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6개월 징역이나 2천 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검찰은 집 없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트위터의 상징, 파란색 새죠. 파란색 새, 파랑새 조형물입니다. 이 파랑새 조형물이 1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트위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있던 사무실 물품을 경무에 내놨고 이 트위터의 상징과도 같은 파랑새 조형물이 1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파랑새 로고 모양의 3m 크기 LED 네온 사인은 4만 달러, 그리고 @gmail.com 뭐 이렇게 할 때 @모양의 대형 화초 플랜터는 15,000달러에 팔렸습니다. 헤리티지 글로벌 파트너스의 옥션 사이트에서 24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경매에서 트위터 사무실 물품 631개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인수한 뒤 7,500명 직원 중 절반을 해고하며 구조 조정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정리 해고와 컨텐츠 관리 정책 변경 논란 등의 여론을 의식한 광고주들이 대거 트위터를 이탈하면서 회사 자금 사정은 되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1세대 영화배우로서 평생을 영화에 헌신했던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도 작별을 할 시간.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가족과 살던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윤정희 배우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5시 딸 지니 씨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꿈꾸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고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전했습니다. 윤 배우는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생 시절 신인 배우 공모전에 참가해 1200대 1의 경쟁을 뚫고 배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하자마자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을 휩쓸었고 강명화, 안개, 독짓는 늙은이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문희, 남정인 배우와 함께 1960년대 트로이카 배우 시대를 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윤 씨는 1970년대 프랑스 파리 유학길에 올랐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1994년 영화 만모방 이후 영화 활동을 중단했지만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로 16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시는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고 윤 씨에게 세 번째 대종상을 안겼습니다. 데뷔 50주년을 맞아 열린 2016년 회고전에서 윤정희 배우는 영화는 인생을 그리는 것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작품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인생의 고민을 그리는 것도 좋겠죠. 네. 스텝과 시나리오만 좋으면 저는 언제나 날아올 겁니다. 그러나 시 촬영 당시 이미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다시 관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긴 투병 생활 가운데 지난해에는 한국에 있는 윤 씨의 형제들이 백건우 씨와 딸을 대상으로 후견인 지위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며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지만 윤 씨의 사망으로 소송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한국 영화에 헌신한 윤정희 배우는 영화 속 시처럼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다 영면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계속 환영을 받는 걸 원하고 있고요. 후배들의 영화인들은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국가부채 한도로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재무부가 당분간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결책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법으로 정해진 국가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천장을 찍었습니다. 더는 빚을 낼 수 없게 돼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임의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쉽게 움직일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가 세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That's the thing. Nobody wants to do that. That's why we're asking let's change our behavior now. Let's sit down. He's the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의료 사회 보장 프로그램 지출 삭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support cutting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They're going to shut down the government by not providing the votes to pay our federal debt to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Be the first time in all of American history.
미국 언론은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긴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의회 대치가 길어졌을 당시엔 미국 신용등급이 깎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에서 물가 급등으로 최근 계란 가격이 금값이 되면서 인접국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경 검문소에서 압류된 계란과 가금류가 10월 1일 대비 108%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쳐서 계란 가격이 치솟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절반 가격에 파는 계란을 들여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상온 복적의 계란 밀수에는 최고 만 달러 그리고 개인 밀반입에는 30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로 쇼핑을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계란이 반입금지 물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질병 감염 위험을 이유로 날계란과 육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던 항공대란은 직원이 무심코 파일을 삭제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에서 한 계약직 직원이 실시간 주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데이터베이스 간 동기화 보정 작업 중 실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사이버 공격이나 악의적 의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놀런 연방항공청 청장 대행은 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9.11 테러 후 처음으로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 중단을 불러왔던 비행사 메시지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오늘 의회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연방항공청은 비행사들에게 운항 관련 안전 공지를 보내는 노탐 전산 시스템이 데이터 파일 손상과 관련한 절차상 오류로 멈췄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시스템에 필요한 수리를 했고 비행사 메시지 시스템의 회복력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사저 등에서 부통령 때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전적으로 조사에 협력하고 있고 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폭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어제 중과지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재난지원 관련 연설 뒤에 기밀문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국 국민들은 왜 언론이 재난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중간선거 전에 기밀문서 존재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약간의 문서를 발견했다며 우리는 그 즉시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법무부에 넘겼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지난해 11월 2일 부통령 때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에 공개됐고 12일과 14일에도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윌밍턴 사저 등에서도 기밀 표시가 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연방 법무부는 한국계 로버트 허 전 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를 지시했고 공화당은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됐을 때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당내 경선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인종차별 등 이슈에 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대학 학점 인정 선 이수 과목 중 하나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를 주내 공립학교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플로리다주는 해당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감독하는 대학 입시위원회에 이러한 방침을 통보하고 교육 내용이 주법을 위반하고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문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에 어떤 내용의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송 대리인인 알리나 하바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 지역의 데이비드 미들브룩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려고 법원을 남용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힐러리 측 소송 비용을 포함한 제재금 $93,989의 지급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소송은 부적절하며 합리적인 변호사라면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고 2016년 대선 후보로 경쟁했던 클린턴 전 장관 측이 허위 주장을 해서 선거를 조작하려 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FL 플레이오프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하루에 두 경기씩 토요일 두 경기, 일요일 두 경기가 열립니다. 내일 토요일은 잭슨빌 제기어스와 캔자시티 칩스 간의 경기가 오후 1시 30분, 그리고 오후 5시 15분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욕 자이언츠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12시 빅매치죠. 신시내티 벵갈스와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가 있는데 신시내티 벵갈스와 버팔로 빌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리매치입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경기 도중 버팔로 빌스의 수비수 다마르 햄린이 상대 선수와 거세게 충돌한 데 쓰러졌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위중한 상태였었죠. 지금은 뭐 100%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약간의 호흡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큰 충돌로 경기가 중단됐고 그 경기는 아예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삼파극에서 인생의 장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신시내티 벵갈스와 버팔로 빌스 간의 플레이오프에서 디비전널 라운드에서 다시 리매치하게 됐습니다. 버팔로 빌스 홈구장에서 열리고요. 신시내티 벵갈스가 원정팀이 됩니다. 일요일 오후 12시 CBS 채널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역시 또 하나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즈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경기가 플레이오프 디비전널 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펼쳐지고 이 경기는 팍스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인 샌프란시스코 49ers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 LA 팀들이 모두 다 떨어져서 LA 풋볼 팬들 약간 서운하지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보시는 재미 쏠쏠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철저하게 고립되며 리그 5호 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고전하던 토트넘은 강력한 전방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며 클루세프스키의 골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3분 뒤 해리케인이 집념의 태클로 공을 따낸 게 발판이 돼 전반을 2-0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반부터 맨시티의 반격에 토트넘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알바레스의 골을 시작으로 홀란에게 헤더골까지 허용하며 순식간에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빠른 발을 앞세운 마레즈의 원맨쇼에 완벽히 당한 토트넘은 맨시티에 후반에만 4골을 내주며 대역전패했습니다. It's not good. And it's not good also to concede four goals in only one half, in the second half. This is my first half in career that my team conceded so many goals. 슈팅이 단 하나에 그쳤을 만큼 손흥민의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패스마저 거의 나오지 않았을 만큼 전방에 나홀로 고립된 채 토트넘의 공격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의 공존에서 불협화음을 낸 윙백 페리시치 역시 최악의 경기력으로 비난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페리시치는 어설픈 볼처리로 마레지에게 기회를 내주는 등 수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3승에 그친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경질설까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악화일로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한편 사우디에서 열린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 소문난 잔치답게 볼거리가 많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KBS입니다. 호날두의 사우디 무대 데뷔전이자 2년여 만에 펼쳐진 매호대전은 우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열했습니다. 메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가벼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호날두는 헤더를 하다가 얼굴을 다쳐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전매 특허인 호우 세리머니를 펼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호날두는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자 다시 왼발로 마무리해 6만 8천여 팬들을 또 한 번 열광시켰습니다. 후반에도 볼거리는 풍성했습니다. 라모스가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었고 전 국가대표인 장현수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을 넣으며 골잔치에 합류했습니다. 모두 9골이 터졌고 승리는 파리 생제림에게 차지했습니다. 친선 경기로 펼쳐진 내부대전은 경기가 끝난 뒤에 훈훈하게 이어졌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SNS에 호날두와 포옹하는 영상을 올렸고 호날두는 오랜 친구들을 봐서 즐겁다면서 메시와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긴 메시와 호날두,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맞대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3년 1월 2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월 22일 설날입니다. 떡국 한 번 더 드십시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